우수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리얼리티 부문 그리고 쇼 버라이어티 부문 시상자는 아 나오실 때가 됐네요. 1박 2일 13년차 공무원 김종민 씨와 대세 개그우먼 장도연 씨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인사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아유, 안녕하세요. 김종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장도연입니다. 김종민 씨 방금 예. 굉장히 치명적인 무대 잘 봤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예. 웃음을 감출 수가 없네요. 아, 근데 김종민 씨 그 예. 1박 2일 팀 무대도 너무 멋졌지만 예. 앞서 봤던 우리 라비 씨 범 내려온다. 너무 멋있던데요. 사실 이 라비가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어요. 네. 여기가 성의를 다해가지고 네.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대단한 친구입니다. 굉장히 빛났었던 무대였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우수상 시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0 KBS 연예대상 우수상 리얼리티 부문 후보자 먼저 만나보시죠. 사장님 1위는 당락 2위 양치승. 신상 7시 테스트랑 우유나. 신상 7시 테스트랑 이유리. 승리의 맛이다. 걔는 훌륭하다. 장도연. 아주 중요하다고요. 언제 올라서 죽을 뻔한 적도 있어. 살림하는 남자들 최양락 생연수. 못해서 못 가고라고 장모님이 말씀하셨는데 뭐. 네, 2020 KBS 연예대상 우수상 리얼리티 부문 수상자는 신상 출시 편스토랑 이유리 씨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우수상. 편스토랑을 통해서 이렇게 우수상을 받았는데 저희 팀뿐만 아니라 편스토랑 팀 전체 또 이현복 셰프님 또 같이 나오는 우리 배우분들 너무너무나 감사드리고 심사 해주시는 네, 심사위원분들도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마 이렇게 프로그램이 잘 될 수 있었던 거는 PD님과 작가님 또 함께 하시는 많은 분들 덕분인 것 같습니다. 또 이 영광을 저희 가족분, 팬분들 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지금 이경규 선배님 대상 후보시죠? 이경규 선배님 대상! 가자! 예능이니까 자꾸 이런 거 하게 돼. 근데 저도 이제 예능인 자칭으로서 네, 더 열심히 많은 분들에게 즐거움과 웃음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유리 씨. 아, 정말 축하드립니다. 아, 사실 뭐 이경규 씨 대상 가자고 하셨는데 네. 아, 사실 경규 형님 저도 응원합니다. 근데 김종민 씨도 예. 같은 후보시잖아요. 예. 어떻게 살짝 좀 점쳐 보신다면? 아, 사실 다 너무 쟁쟁해가지고 네. 현무 형도 그렇고 너무 쟁쟁해가지고 솔직히 제가 제일 만만하시죠? 예. 거침 없으시네요. 아, 경규 네. 형님이 그래도 좀 이번에 좀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하신 말씀 없으세요, 저한테? 장도연 씨도 걔는 훌륭하도록 예. 내년에는 꼭 대상 후보에 올랐으면 좋겠네요. 아닙니다. 저는 이제 오늘 하디쉬 프로그램 상을 주셔서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사실 저희 프로그램은 이제 걔가 메인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냥 옆에서 잔바리 역할 잘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시상을 한번 이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그럼 2020 KBS 연예대상 우수상 쇼 버라이어티 부문 후보자를 만나보겠습니다. 불후의 명곡 김신영. 불후의 명곡 김준현. 저는 유민상 문세윤이 그렇게 싫어요. 아, 나
나도 치킨 먹고 싶다고. 1박 2일 빈딘. 빈딘. 똑똑해. 옥탑방의 문제 아들 민경훈. 정답입니다. 나라라 슛돌이 뉴 비기닝. 랜선 장터 구는 날이 장날 양세찬. 우와 소스바. 악인전 이상민. 아무도 있지 않은 상황에서 기적이 일어나요. 2020 KBS 연예대상 우수상 쇼 버라이어티 부문 수상자는? 어우 텐션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와 와우 와우. 수상자는 1박 2일 D&D. 와, 네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상을요. 꼭 받고 싶었습니다. 네. 그 이유가 제가 우리 스태프분들하고 약속을 한 가지 했습니다. 네. 제가 상을 타면은 꼭 그분들의 이름을 방송에서 이야기하겠다라고 해서 다 읽으려고 하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다른 프로그램 촬영할 때는 잘 몰랐는데요. 1박 2일을 촬영하면서 참 많은 스태프들이 추위랑 더위에 같이 저희랑 싸우고 있는데 방송에 이 나오는 저희 여섯 멤버 빼고도 이렇게나 많은 인원들이 있다는 거를 네,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분들하고 네, 같이 받는다라는 생각으로 네, 이렇게 한번 쫙 읊어봅니다. 네, 혹시나 이름이 빠져 있어도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제가 한 게 아니라 노진영 작가님이 보내준 거니까요. 네,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분들과 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딘딘아, 축하한다. 뭐예요? 야, 아니, 어떻게 우수상, 우수상을 노래를 네. 부르더니 정말, 정말 이루어졌어. 저 죄송한데 상 받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아니, 아까 저도 받았거든요. 네. 엔터테이너상. 엔터테이너상을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저희 1박 2일에서 이렇게 또 상을 받았는데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가 누구? 1박 2일! 감사합니다.